이불이다. 아, 우리 목소리 나온 거. 당연하지. 눕자마자 바로 높아. 아, 나 이거 눕아 처음 해봐. 오, 좋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어, 중간에 아, 과자 있어.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 중간에 과자 있어. 어, 나 이거 아까 너무 좋아서 나 이거 드러머니 전에 두 개 챙겼는데. 아니, 이거 먹자. 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멤버들. 네. 다들 이불 잘 덮고 누웠나요? 네. 아, 다들 자리 잡았으면 이제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와. 아, 네, 저희가 인원이 되게 많은 팀이라서 룩방을 보고 깜짝 놀라신 팬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 저희가 듣기론 룩방에 출연했던 최대 인원이 9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오. 근데 그걸 오늘 저희가 깼습니다. 와. 역시. 아 근데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 캐럿분 중에서 이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느끼셨을 거예요. 아, 어, 빈자리를 느끼셨을 거예요. 원래 저희가 13명인데 오늘은 D8이 없이 12명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D8이 허리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12명으로 아이고. 활동을 하지만 네. 빨리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치료받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A씨도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 못하게 돼서 너무나도 아쉬워했고요, 일단. 맞아요. 물론 다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저희도 너무나도 아쉽지만 캐럿분들이 너무 많이 아쉬울까 봐 그게 저희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목소리라도 혹시 들려드리면 그 D8의 목소리라도 들려드리면 우리 캐럿들이 조금 더 덜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화통화 될까요? 영상통화해야죠. 네, 영상통화나 영상통화. 제가 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조슈아. 준비성이 철저해요, 조슈아. 캐럿들이, 여러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명호랑 영통 지금 영상통. 걸어볼까요? 네, 바로 걸어주세요. 아, 또 명호 네, 영호 되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진짜. 영상통화 영상통화 지금 걸겠습니다. 어, 받았어. 보이나요? 어 바로 받았어. 야. 바로 받았어. 멋있어. 지금 연결 상태가 아 이게 연결이 됐는데 연결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바닥에 폰을 내려놔주세요. 네. 바닥에요. 내려주면 저 카메라로 찍으실 수 있으니까. 연결이 됐나요? 됐어요? 일시 정지가 됐어요. 아, 일시 정지. 형이에요. 껐다가 다시 해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또 캐럿들이 이게 딱 긴장할 수 있거든요. 예, 됐습니다. 패스, 패스. 어디 있어? 명호야! 너. 너. 뭐 하고 있었어? 화면 밝게 해줘. 명호야, 밝은 데로 와줘. 잘 안 보인다. 불을 켜줘. 불을 켜줘. 이거 음향 최대인가요? 불을 켜.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그러면 D8은 다음에 보는 아니요 안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영상 통화 말고 음성 통화로 가요 네네 아 전화 왔어요 아 전화 왔습니다 왔어요 다시 갑시다 갑시다 얼굴 타임 왔어요 네 다시 됐습니다 이제 연결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명호야 불 밝혀줘 여보세요. 거기가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좀 밝혀 분위기 잡는 것도 좋은데 네. 조금 불금 켜줘 분위기 잡는 이 핸드폰을 마이크에 저희가 대줘야지 우리 캐럿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뒤에 뭐 하고 있어? 형 나 지금 위에 보고 있지 위에 보는 거 알겠는데 형 그 방에 불 좀 켜줘 뭘? 불 알겠어 와 우리 방 최초 공개다 자 여기 이 방은 맞네. 민규 여기가 민규 뒤에 방이야.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오. 야, 뒤에서 우리 캐럿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네이씨입니다. 예. 그 자리에 한데 없지만 저는 숙소에서 녹방하고 있어요. 네. 숙소에서 녹방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녹방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같이 함께 녹방하고 있죠. 그러네, 같이 하고 있는 거네. 밥은 잘 먹었어요? 아까 같이 먹잖아요. 아 맞다 나랑 같이 먹었구나. 맞아 맞아.
우리 팬분들이 우리 에잇이 아프다고 지금 걱정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 한마디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뭐지 더 심해지고 쉬는 건 아니라 이게 더 빨리 나게 위해 덜 아프 위해 이렇게 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전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지거든요. 그 전내 계속 병원 다녀가지고 그래서 진짜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예. 네. 야. 이게 잘 들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정말. 아니. 사실. 잘 들려요? 네. DA. 들어. 내 말 들어봐. 그 마이크 대고. 사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디에이 누워 있는 자리 옆에 이 그림이 있거든요. 아, 또 그림 따라오는. 아, 잘한 게 아니라 네. 이 그림이 원래 여기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아, 진짜 옮겨 넣은 거야? 이거 개인 그림 PPL인가요? 디에이 씨 지금 준비해갖고 옮겨 넣은 거야. 진짜? 아, 영호야, 진짜? 너 정말 그럴 거니? 스케줄을 위해 그린한 거잖아. 나 아까부터 그거 보고 있었어. 아니 봤긴 봤는데 지금 거의 형이 나오는 거랑 그림이랑 반반이야. 거의 그림이랑 너 얼굴이었어. 그림 판매하세요? 그림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다른 물건 있는데 그 물건 안 예뻐서 이거를 옮기는 거야. 너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한 말이거든.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웃기냐?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디에이 아픈데 멋쟁이야 멋쟁이. 누워서 우리 브이라이브 녹방 잘 보고 쉬고 있어. 집에서 보자 좀 이따.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스쿨고 진짜 함께 못하는 거 나 진짜 많이 아쉽거든.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형 놀다 봐. 쉬고 있어. 안녕. 사랑해. 사랑해 명호야. 사랑한다. 뒤쭈뽕. 이게 약간 통화를 하고 아 자 끝났구나. 인사 다 해. 네 안녕. 야 들어가 들어가. 서명호 사랑해. 푹 쉴게. 빠빠이. 우리 여기 완전 재밌어. 분위기 짱 좋아. 나 과자도 먹는다. 야. 이나봐. 어. See ya. 안녕. 뿅. 약간 전화 통화하고 나니까 진짜 13명으로 막 네. 완전 채로 녹방하는 기분이 기분이 좀 후련하네요.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명호랑도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다시 녹방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죠. 예. 저희 시작부터 저희가 계속 누워 있는 상태인데 안 눕고 있어요. 주수야 누워야 돼요. 네 몇 명은 안 눕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리얼리티가 아닌데도 멤버들이 다 같이 누워서 방송하는 경우 되게 드물잖아요. 네, 드물지. 다들 누워 보니까 어때요? 저 슈아 형. 네. 누워보니까 어때요? 제가 오늘 늦방 처음인데 네. 정말 너무 편한 방송이네요. 이렇게 편안하죠. 누울 수도 있고 네. 네. 그럼 승관이 네. 어때요? 이렇게 누워서 방송하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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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니 근데 저는요 지금 원우 형이 네. 자는지 궁금했어요. 아, 지금 댓글에 굉장히 원우 자냐고. 원우 씨. 네. 원우 씨? 원우 형 살아있습니다. 이게 눕방이라는 자체가 누워서 편안하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어떤 네. 게임이죠? 10분 안에 잠들면 네. 하고 하는 게 아닐까. 아. 그러면은 출석 체크 하고 난 뒤부터 오케이, 오케이, 10분. 10분 동안 잠이 들면 깨우지 그래요. 않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잠이 근데... 안 들면 같이 계속 방송을 하는 거고. 네. 알겠죠? 근데 10분 안에 잠 들어야 돼요. 진심이죠? 네. 아 그러면 네.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면 돼요? 네. 아니요. 아니요. 진행은 해야죠. 아 진행은 해요. 네. MC는. 아 저희는 MC. 매스컵스는 어때요? 저번에 눕방 왔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때 나왔는데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나온 게 어떤지. 일단 그때 했을 때 다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냐면 이 굉장히 약간 힐링되거든요. 그렇죠. 쉬면서 이제 잠자리 드는 캐럿분들과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약간 획기적이고 되게 편안한 방송이기 때문에 멤버들과 다 같이 있으면 좋을까. 봉지 소리가 너무 크게 나요, 승관 씨. 아니, 저 안 걸려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쿱스 형 말대로 네. 되게 진짜 너무나도 편안한 방송이어서 이렇게 저... 다 같이 나오게 다 명호를 못 나왔지만 맞아요. 이렇게 다 할 게 할 수 혼자 나왔을 때 뭐 전 몽몽이랑 같이 했었는데 네네. 네, 지금 몽몽이도 좋았지만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더 든든한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한? 당연히 멤버들이랑 하는 게 좋죠. 몽몽이도 좋지만 몽몽이도 있었고 아니 몽몽이도 좋지만 네. 멤버들이랑 하는 게 더 든든하고 좋다. 네. 정환이 형 몽몽이 든든하지 않았다. 조용히 조용히. 정환 씨 그 몽몽이도 있었는데 그 단서도 있었잖아요. 아, 단서 있죠. 네. 제가 그 여러분 그거 아나요? 뭐요? 그 뭐든지 네. 그 그게 이르면 응? 그게 달하면? 그게 달하면 네. 정점 정점에 달하면 아 혼자 왔다 그게 달하면 뭐든지 어떤 걸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단서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없어도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만큼 초고수인가요? 네, 이게 소리 체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내가 근데 이거 약간 모닐서 준비했는데 모닐서? 모닐서 준비했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가 멘트 해줄 테니까 형이 모자를 쓰고 해줘. 알겠습니다. 모자를 하나 더 해줘. 자, 그럼 음방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바로 출석책입니다. 예! 출석책! 예! 네. 아, 정말 이거 진짜 아, 여기 밑에서 거의 개인기야. 아, 단서 같죠? 여기 밑에서 단소 정말. 입술 보는데 네. 되게 약간 좀 입술이 네. 약간 파르르 약간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입술이 약간 반쯤 까져요. 네. 얍삽했어요. 알겠습니다. 얍삽.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소개를 했고 출석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눅방에 처음 딱 시작할 때 하는 게 출석 체크잖아요. 네네. 네. 지금 세븐틴의 눅방을 어떤 분들이 얼마나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신지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인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그럼 출석 체크 방법은 제가 지금 약간 간략하게 말했어요. 네네. 근데 조슈아가 네, 조슈아 씨가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쫙 다 알고 있어요. 와, 정말요? 네. 출석 체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야, 이 한 글자 한 글자. 네, 지금부터 댓글로 이름을 적어서 올려 주시면 저희 멤버들이 인사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올려 주세요. 네. 와, 아, 좋아요. 역시 정확한 네. 설명. 정확했습니다, 조슈아.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캐럿분들의 출석을 부르기 전에 아무래도 우리 멤버들이 한 명씩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근데 출석 체크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정말 저희 세븐틴스럽게. 네. 세븐틴스럽게. 어떻게 하면 될지 승관 씨가.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는 네. 세븐틴스럽다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떤 생각을? 네. 세븐틴스러운 게 뭔지. 이제까지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왔죠. 뭔지. 아, 살아오셨군요. 네. 근데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로. 그건 것 같아요. 어떤 거? 세븐 노래 중에 락이 있잖아요. 아, 그쵸. 출석 체크를 락으로 한 사람 없잖아. 와, 맞아요. 그러네요. 네. 목도 풀 경. 뭔지 알죠? 네. 그렇게 되니까. 자려고 하는데 왜 목을 풀어요? 조경민이 잘 때도 목 풀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멤버들의 의견대로 세븐틴의 출석 체크 락 버전으로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근데 이게 네. 또 출석 체크는 네. 리더가 해야지 딱 맞다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해요. 방에서 와 이제 방송에서 우리 야 우리 너무 방송에서 이제 네, 레슬링해. 네 그걸 리더가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락 버전으로 어떻게 출석하는지 네. 리더가 시범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네. 딱 녹여 아 네네 예 맞아 자기만의 추임새부터 나오잖아요. 자기만의 추임새.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녹이야! 오세요! 마셨노! 어떻게 해? 손 들어주세요. 자! 우와! 뭐라! 야! 뭐라 이게? 순간! 와이어! 와! 훨씬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쉐! 이 민망해. 나는 얼마나 민망해. 나는 다르다. 네. 니라! 디너! 누구다? 알죠? 막공에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약간 진짜 디너만 들었을 때 실망할 뻔 했는데. 나 요즘 약간. 나 진짜 이준호 요즘 너무 웃긴 거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하고있어. 네. 슈아! 자, 오늘 다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리더 형은 안 하나요? 아니에요. 리기야! 찌! 아, 알겠습니다. 뭐죠? 약간 옛날 기타 같아요. 뭐지? 소리. 오케이. 에스쿱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야! 아! 좋습니다. 역시 리더. 이렇게 출석 체크해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네, 근데 이게 그 락 버전으로 네. 출석 체크를 하면서
이 룩방 자체가 수면 유도 방송인데 우리 캐럿들이 다 깼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깨우려니까 싶어요. 지금 깨야 나중에 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저희가 캐럿들을 깨웠으니까 네. 캐럿을 깨웠으니까 캐럿들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도겸이부터 한 분씩 일단 네, 한번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서연이 안녕하세요. 안녕. 서연이 안녕. 자 앞에 있어요. 네. 앞에 있어요. 맞죠. 방금 서현이 하셨죠? 아 서현이 네. 안녕. 서현이죠. 네. 네 서현이. 서연이 안녕. 아 서연이 안녕. 소은님 안녕. 정현아 안녕. 알겠지? 혜민이도 안녕. 정민이 안녕. 정민이 안녕. 어서 읽어주세요. 원희 안녕. 원희도 안녕. 설 안녕. 설 안녕. 주란이 안녕. 어 혹시 특별한 세 분 해주세요. 세 분. 미크 안녕. 희정이 안녕. 희정이 안녕. 예빈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디노 씨는 6명. 6분. 감사합니다. 랩처럼. 랩처럼. 지은님, hello. 채연님, 안녕. 유나, hi. 지은님, 안녕하세요. 네. 민지, 안녕. 안녕. 반가워요. 은빈이, 안녕. 알겠습니다. 그럼 또 슈아가. 9명. 네. 혜진 안녕. 지연아 안녕. 지연아 안녕. 서진이 안녕. 미래 안녕. 수연아 안녕. 하은이 안녕. 예린이 안녕. 서영이 안녕. 이제 나머지는 민규가. 나머지 네. 분들은 다 이제 민규 씨가. 민규가 또 멜로디 랩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멜로디 랩처럼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 네. 다은이 안녕. 김세로미님 안녕. 혜아 안녕, 예원이 안녕, 지은이 안녕, 은민이 안녕. 안녕!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잘 오셨어요. 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늦방을 함께. 아, 되게 불편해요. 아, 네, 되게 편한데. 아, 되게 바꿀게요,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늦방을 같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죠. 사실 이 시간쯤 되면 자려고 눕긴 누워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이렇게 막상 졸려서 누워있다가도 핸드폰 번지작거리면서 막 일찍 안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세븐틴이 눕방을 합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눕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눕방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수면 유도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을 만지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떠들고 노래도 듣고 네. 수면을 취하실 수 있게끔 네. 저희가 도와드리는 방송인데 그렇죠. 그걸 바로 눕방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우리 멤버들 있잖아요. 네, 네, 다음 날 이렇게 뭐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보통 몇 시쯤 자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진짜 완전 랜덤인 것 같은데 저는 1시 반 1시 반에서 다음날 1시 반까지 자고 아 그렇죠 제가 보통 한 12시간에서 스케줄 없을 때 14시간 정도 진짜 많이 자요 근데 뭔가 네. 활동할 때는 바쁘다 보니까 네. 잘 수 있을 때 자둬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자요 맞아요 네. 맞아. 저는 네. 활동 안 할 때는 9시에 잘 때도 있어요 9시에 완전히 되게 원우는 예? 아 잠들 뻔했어 10분 안에 잠들 뻔했어요 아 지금 시작인가요? 시작했죠 아까부터 뭐야? 네 아, 끝났어요 어느 정도 자요 원우는? 저는요? 네 저는 한 반 하루에 반을 자는 거 같아요 하루에 반 약간 저랑 비슷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도겸이 저는 다른 질문 해볼게요 예 어떤 멤버가 네네. 도겸이가 잘 때 방해해요? 저 잘 때요? 네 제가요 제 제가요. 제가요. 뭐. 아니요, 저 방해 안 합니다. 네. 호시 형이 방해를. 호시? 예. 네. 호시가 방해를 했구나. 호시 형이 계속 제 옆에 와서 네. 계속 안고. 안고. 아. 막 진짜 이거 뽀뽀하려고. 뽀뽀하려고. 호시, 그럼 호시는 누가 방해해요, 잘 때? 저는 모기가 모기가 지금도 지금 2월 달에 모기가 지금이다고요? 우리 지금 도안던지시다? 아 근데 모기가 좀 요즘 좀 독해져서 아 모기가 독해져서 몇 마리게 오늘 알겠어요 그럼 민규는요? 저는 네, 민규의 잠을 방해하는 멤버는 아무도 제 잠을 방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 네. 12명이 한번 잠을 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겸이 형 그 민규 형 스케줄 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 5분만 더 자고 일어나겠다고 하는 거 따라해주면 안 돼?
악에. 네, 어떻게 하는 거죠? 민규가 이제 잠이 좀 많아서 깨우면 잘 안 일어나요. 요즘에 안 그래. 요즘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내가 깨워줄게 하고 있어요. 이때는 정말 아낀다 만세 때. 야, 민규야, 민규 일어나. 민규야, 좀만 더 자면 될 것 같아. 아니 아니, 좀만 더 자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야 돼. 아, 나 지금 5분만 더 자고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야 된다고. 5분만 더 자자, 5분만. 아니 이제 나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약간 자면 되나요? 네. 아시네요. 근데 제가 댓글 보니까 지금 10분 미션 원우 혼자 도전 중이냐고. 네. 아 이거 하는 중이었어요? 네. 아 지금 캐럿들이... 그래가지고 버논이도 들어갔습니다. 아 벌써 들어갔구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와. 이렇게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오늘은 저희가 캐럿 분들의 꿀잠 도우미가 돼줄 테니까 네. 다들 마음 편히 방송 보다가 잠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븐틴과 함께하는 59번째 눕방의 밤. 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이제 시작이요? 고고고! 네, 보통 진짜 정신없게 하루를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 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네. 저희들도 되게 지금 바쁘잖아요. 네. 네. 다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12월 13일. 오, 정확하게 알아요. 역시 리더라 그런지 이 그 스케줄에 그거를 딱딱딱딱딱 오늘 모이는 짝짝짝. 그럼 내일은 며칠이에요? 14일이죠. 아, 정확해요. 아니, 당연히 몰라요. 혹시 32일 뒤에 며칠이에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벌써 네, 2017년의 마지막 달인 지금 12월 달인데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세 번의 주말이 지나면 1년이 끝나요. 아, 벌써 2018년이 오죠. 네. 정환이 형 24살? 말하지 마요. 네. 와, 정환이 형 24살이래. 삼촌. 야, 너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그쵸. 와, 다들, 그쵸. 2017년이 짧았잖아요. 네. 되게 짧게 느껴졌죠. 훅 지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것도 빨리, 많고. 나 이렇게 빨리 그 끝나는 게 너무 신기해. 그럼 아쉬운 점, 혹시 2017년에 아쉬운 점 디노 있어요? 저요? 네. 저 2017년에 아쉬운 점 있죠. 지났어. 뭐예요? 어쨌든 우진 씨 지났어요. 우진 씨 지났어요. 기회 상황입니다. 지났어요. 기회 상황입니다. 이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아 지났어. 네, 괜찮아지면 말해주세요. 일어나서 어떻게 일어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워도 돼요? 괜찮아요 이제? 디노가 말해주시는 거죠?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쥐 풀고 계시고 디노는 네. 2017년에 아쉬웠던 점 뭐 있었어요? 2017년에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형들에게 네. 놀림을 그만 좀 받고 싶습니다. 놀림? 네. 놀림? 어떤 놀림이죠? 제가 이제 디노 애기 이런 건가요? 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냥 뭔가 이렇게 한 번씩 저한테 장난을 치는 거는 저런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 디노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년이면 그 애기는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노 네. 하는 거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2018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네. 2018년 원래 이게 새해가 다가오면 신년 계획 이런 거 막 많이 세우잖아요. 맞아 맞아. 아 좋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뭐 내년에... 하고 싶다. 저 해보고 싶다. 할 거다. 나 진짜 아까 봤는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 뭔데요? 우리가 데뷔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아까 문짱이 되지 못해서 아쉽다고 호시랑 도겸이가 있었어. 근데 호시는 솔직히 좀 인정하잖아. 그래서 네, 넘어가려고. 잘 안 하려고. 야, 이 사람 아쉬워. 운동을 해야지, 이 사람아. 그래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가셔가지고. 아, 그럼 도겸이는 신년 계획 뭐 있어요? 신년 계획이요? 네. 상의 탈의. 상의 탈의? 아니야,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옛날에 형, 옛날에 그거. 아, 나 미안해. 말해. 뭐야? 아니야, 미안. 나 무시해줘, 무시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무시하고 도겸이랑 같이 갈게요. 저는 신년 계획이라 하면 일단은 건강하게. 건강이 중요하죠. 일단 네. 안 다치고 이렇게 안 아픈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몸을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다짐을 좀 해봤는데 천천히 잘 안 되긴 하지만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형. 네, 그럼 디노는 뭐 있나요? 저 하고 싶은 거요? 네. 당연히 있죠. 뭐예요? 뭐예요? 2018년에도 꾸준히 가는 세븐틴의 우정과 우정과 앞으로의
꿈을 이루는 과정! 그런 걸 이루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럼 우리 원호는? 네. 어, 앉았네요. 내가 테스트 해본 건데. 탈락. 원호 탈락. 원호 탈락. 10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번호 있다 이거 그냥. 번호 씨. 네. 번호 씨, 번호 씨 자는 것 같아요. 어, 번호 씨 성공. 자, 번호니 제가 웃겨. 탈락. 번호니 가겠습니다. 모든, 여러분, 모든 멤버가 실패했습니다. 다들. 네, 열심히 룻밤을 참여하는 걸로. 자, 실패했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서세요, 이제. 네, 다시 돌아서고. 번호니 어떻게 신년 계획? 신년 계획이요? 네. 일단 건강. 건강. 건강이 중요하죠.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즐거움을 잃지 말기. 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또 실패한 원우도 예. 신년 계획 한번 말해 볼까요? 저 신년에는 낚시를 해 보려고요. 낚시. 좋아요. 낚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평화를 찾으면서 나는 신년에 진짜 피아노를 잘 해보고 싶어. 피아노. 내년에 진짜 피아노를 좀 해봐서 네. 딱 콘서트 때 와 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막. 근데 이게 너무 반복을 못하니까 제가 이 끈기가 없나 봐요 제가. 못... 아니에요. 나쁜 놈 아니 왜 그래요. 나 나쁜 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진짜 해보면 돼요. 네. 그래요. 나도 중간중간에 4년 5년 동안 안 해봤는데 뭐 막상 다시 연습했는데 됐구나. 이번 5년 쉬어도 할 수 있다. 이번 시상식 때 준영이 피아노 치는 무대를 했었는데 맞아요. 연습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진짜 무대에서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승관이도 2018년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네. 나는 나비 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베이스 나는 나비 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콘서트 때 또 한번 네.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또 올해 네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정규 앨범도 있었지만 그 전에 활동했던 네 번째 미니 앨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이번 연도에 2017년도에 네.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은 걸 맞아요. 보여드리려고 하고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우리 멤버들에게 2017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고마운 한 해. 감사한 한 해. 모두가 네, 그렇죠. 왜냐면은 되게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열심히도 했고 우리 캐럿분들이 항상 저희를 믿어준다는 점이 너무 감사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조슈아는 어떤 한 해였어요? 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월드스타 세계로 막 유명해지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이번에 월드투어도 캐럿분들 덕분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꿈을 이룰 수 있었던 한 해? 준이는? 저는 일단 이번은 되게 아주 나이스 한 해였어요.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되게 좋아요. 그 뒤에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약간 해보고 싶은 꿈이 약간 조금씩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주 나이스 한 해였어요. 아주 나이스 한 해. 아주 나이스 한 해. 난 되게 뭔가 신기한 한 해요. 신기한 한 해요. 왜냐면 뭔가 17년도라는 게 솔직히 1000년에 한 번이죠? 그렇죠. 아, 100년에 한 번이요? 100년에 한 번인데 우리가 100년 이 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 13명이 다 모여서 세븐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7년도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거참 신기하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민규. 네. 민규는 어떤 한 해였어요? 저는 우선은 2017년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멤버 저는 굉장히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부담감. 네, 세븐틴의 해를 시작을 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멤버들끼리도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멤버들도 정말 부담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게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지나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뭔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잘 이겨낸 한 해 같아요. 네. 잘 해냈으니까 네, 제가 댓글을 다행이다. 계속 보는데 댓글에 저희가 계속 핫팩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틀리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여기 그냥 핫팩이 다 있어가지고 네.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네, 스태프분들께서 이게 미리 다 구비를 해놓으셨어요.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네. 그렇게 아티스트를 춥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오히려 장난 아닌데? 그리고 저 근데 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물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누구죠? 네. 호시. 아, 호시 네. 어떤 한 해였나요? 어떤 한 해였나요? 호시 형. 저는 아 예. 귀엽네. 아, 저는 캐럿들 사랑해. 아. 사랑해. 그럼 사랑해. 왜 돼? 진짜 이래. 형 이래.
좋네요. 여러분, 진짜 죽어도 돈 내야겠어. 여러분,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지금은 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래 들으면서 정신 좀 차리고 지금 분위기에는 이 노래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그냥 네, 즐겨! 노래... 뭐야? 좋아, 좋아! 조슈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짱친의 눕방 첫 번째 노래는 캐럿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곡인 박수입니다. 박수! 박수!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이거 프렌즈 누더 방송이라고. 와 진짜 미쳤나 봐. 노래 나올 때 와 진짜 댓글 많이 써주시면 저희가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왜 이래. 얘들아 조용히 해. 뛰면은 세트 무너진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 진짜로? 그 도대체 장고가 없을 때 예 이제 그 댓글 읽어주세요. 아 오시 형, 형은 진짜 짱인 것 같아. 우리 원호 씨 댓글 읽어주세요. 원호 씨 댓글에 눕방이라며. 이거 눕방이라면서. 아 나 머리 어떡하냐. 수면 누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소리 질러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와. 소리 질러. 아 저희가 항상 육방을 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 더 제 거 따뜻한 후에 한 점도 수면 유도 방송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절대 안 되지. 네. 아, 11시 넘었는데 지금 막 일어난 분이라고. 제가 좀 활발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일어나면 저희 이렇게 못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아 그러면 약간 포맷을 좀 바꿔보죠. 어떻게 바꿀까요? 약간 수면 유도 방송에서. 어 수면 약간 포기 방송. 수면 포기 방송. 수면 포기 방송. 오늘은 잠을 못 자는 방송. 밤샘 방송. 같이 밤샘 방송. 네, 놀 수 있는. 근데 수면 거. 수면 유도 방송 있어요. 수면 태권도 방송 있어요? 아, 아니요. 지금이에요. 수면 태권도. 에이 잠시만.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수면 검도 방송은 없나? 여러분, 여러분, 저희 오늘 초대합니까? 아, 저 댓글 너무 웃기네요. 어차피 너네가 재워준다는 말 안 믿었어. 팬분들 잠 다 깼대요, 지금. 아니, 얘는 또 왜 이러는 거예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내가 자세만 눕는 거죠, 자세만 눕는 거. 피디님께서 진짜 부탁하신, 나 자세만 눕는 거 유지해달라고. 근데 누구시라며? 이불 덮고 소리 질러 다 같이, 와! 야! 아, 호시 형 진짜 너무 웃기다. 진짜. 왜 이래, 왜 이래. 이번에 덮고 소리 지르는 이유는 층간 소음을 대비하기 위한. 감사합니다. 여기 무니까 호시 형 헤드뱅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네,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방송이에요? 아니, 원래 이런 방송 아닌데. 여러분들, 네. 이런 방송입니다. 원래 녹방이 이런 방송인데 저희 그 세븐틴의 녹방이 조금 약간 남달라요. 아, 저희가 사실은 녹방을 하기 전에 그것도 땄었잖아요. 기억나요? 어떤 뭐든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누운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이불을 들면서 나가는 거. 아, 그런 것도 생각하고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또 댓글 저거 한번 읽어주실 사람. 성우. 네. 노래가 오늘 신나는데 누구보다 당신이네. 그렇지. 함께 저 요즘 디노가 너무 웃긴데 아까 네. 사실 우리 그 세이예스. 카메라 리허설 했잖아요. 네네, 했죠. 근데 디노가 자꾸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디노 원샷이 갑자기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가 제가 잡혀야 되는데. 이거 계속해요. 귀엽네요. 아. 그리고 죄송해요. 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막 떠드는 사이에 노래가 끝났어요. 와, 끝이 났네요. 노래 진짜? 끝난 줄 아셨어요? 아, 나 몰랐어요. 몰랐죠. 이게 네. 바보들. 바보들. 바보였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보시는 분들께서 눕방인데 너무 즐겁게만 있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다 이런 또 그런 단계. 코너와 많은 걸 짜놨기 때문에 커리큐럼이 다 있어요. 디노 씨 머리부터 정리 좀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디노가 머리를 정리하는 사이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주제를 정할 거예요. 오케이. 네.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이제 다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네. 이 주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과 너무 비슷한 상황 같아요. 어, 뭐죠? 뭔데요? 뭘까요? 몰라요. 많이 올려주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요, 바로 수학여행입니다. 정말 준비하는 것부터 돌아온 뒤까지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수학여행이 설명이 정말 그렇잖아요. 네네네.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는데 저 영혼 쪽으로 싫어서 영혼이 영혼 거 아니야? 너무 딱딱한 거? 아니 입에 과자 입에 과자 드신다고 그렇게 영혼 없이 이거 알지? 도겸이 항상 침대 가면 얘 과자 이렇게 진짜 항상 있어. 얘가 이제 귤껍질 올라가 있잖아. 여기 도겸이 찍어주시면요 도겸이가 진짜로 숙소에서 맨날 이렇게 과자가 옆에 있어요. 침대 그 베개 옆에. 근데 이 같은 과자야. 제가 진짜 이거 하나 말해줄게요. 뭐야 뭐야? 도겸이가 자고 있었는데 이제 매니저 형이 깨워주러 도겸이가 왔는데 도겸이가 깨우러 이렇게 딱 왔는데 과자에 손을 넣고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매니저 어 뭐야 얘 이러고서 도겸아 일어나 했는데 형 이게 근육이 기억을 하는 거야. 그때 상황 제한 머슬 메모리. 도겸아 손 이렇게 해봐. 상황 제가 매니저 형 할게요. 네. 어 야 도겸아 일어나야지 도겸아! 나 일어나야 돼? 아, 좋습니다. 아, 네, 넘어가자. 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다시 해도 될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자, 어쨌든 수학여행 주제를 잡은 게 네. 정말 그 수학여행 가면 굉장히 좋은 추억도 만들고 맞아요. 좋은 시간이잖아요. 아, 다들 네, 근데 그쵸. 수학여행 어디로 갔다 왔어요? 네, 2차 함수요. 아, 제가 물어볼라 했는데 2차 함수. 알겠습니다. 그럼 버논이는 수학여행 어디로 다녀왔어요? 제가 수학여행 어디 다녀왔냐고요? 네. 트라우마 까미 베베 주민 되는 자세 정선이요! 수학여행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죠! 아, 중학교 때! 아, 너무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버논이는 수학여행 가려면 저희랑 같이 놀러 가요. 아니, 저는 활동하는 게 수학여행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수학여행 가본 사람? 저요. 다 가보지 않았나? 꿈과 희망이 가득한 네. 그 동산으로 갔어요. 아, 놀이동산으로 갔구나. 근데 그날 약간 역대급 폭우가 와서요. 아, 진짜요? 네. 뭐 막 그 뭔지 알죠? 그 막 재밌으려고 하는데 그때 막 날씨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못 탔습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저는 한라산 갔다 왔거든요. 우와, 제주도 한라산? 가가지고 좀 좋은 데다. 한라산 등반했는데 진짜 5시간 동안 한라산만 올라갔어요. 와, 진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 등반해본. 거기서 수학을 풀었나요? 아, 와, 저 수학여행이 잘 받아주죠. 큰일 났다. 잘 받아주죠. 네, 잠시만요. 네. 아, 근데 네. 우리 또 수학여행이라는 게 신기한 게 네. 정말 신기한 게 그 다른 지역에 다른 학생들이 다른 날짜에 가는데도 얘기를 해보면 마치 다 똑같은 추억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공감대가. 네. 그렇지. 뭔가 다들 수학여행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생각나는 거? 네. 저는 네, 민규. 저는 수학여행 가면은 되게 장기 자랑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럼 정말 막 남자인 친구들 막 그때 당시 아이돌 선배님들 노래 막 무대에서 하면 아, 와 진짜 정말 멋있어. 그때 당시 비스트 선배님들 노래 정말 많이 했어요. 쇼크 진짜 많이 했지. 쇼크는 약간 쇼크 이런 안무 굳이 정확히 안 따도 애들 막 하거든. 그러면 여기 그거 있잖아. 그거 원호가 되게 잘했잖아요. 쇼크 메인이즘도 하고 그 손동정에서 Everyday I'm shock shock. 저희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Everyday I'm shock shock.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네.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와,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대단하죠, 그때 무대... 그렇게 하는 거면. 아, 근데 네. 저희 자신도 신기한 것 같아요, 좀. 아, 근데 민규 씨는 형은 장기 자랑 안 했어? 나는 상 탔어. 밴드부 한번 했었어. 밴드. 에스컵스는 무슨 상 탔어? 나 최우수 탔어. 최우수 상 탔어. 육성으로 타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죠. 역시 너무 붙다 최우수! 머물렀어요? 넌 내게 불안했어! 그거 물었잖아. 뭐요? 가슴에 살아. 아 그거는 아 맞아 그 수학여행인데 언터처블 맞아 선배님 아, 그때는 상이 없었어. I can sleep, I can live every summer. 호시는 어떤 거 생각나요? 세 가지. 아 저요? 네. 아 수학여행 하면 생각나는 네. 것들. 저는 베개싸움. 베개싸움? 베개싸움 좋지. 좋다. 그리고 그러네요? 이렇게 그냥 꽁기꽁기 네 자리로 가, 네 자리로 가, 네 자리로 베개싸움 하다가 걸려가지고 발바닥 맞았는데 돌아가 그 꽁기꽁기 이렇게 모여있는 거 꽁기꽁기 모여있는 거 그리고 또 수학여행하면 네. 그거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막 이렇게 막 떠들다가 교관 선생님 오시잖아요. 그거 자는 척. 맞아, 가는 척. 누가 속아. 내가 해줄게. 자는 척 안 해. 내가 해줄게. 문 열고 들어오시잖아. 자, 막 떠들어 봐. 떠들어. 대박이잖아요. 킥!
안 자는 공감? 거 공감? 아, 아 하고 있잖아. 아, 하고 야, 안 자는 거 다 안다. 다시 5분 뒤에 온다. 착각. 수련회 아니에요? 수련회 아니에요? 이런, 이런 추억들이 많죠. 네. 또 다른 사람 뭐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수화 여행 안 가봤는데 네. 같은 방에 약간 여행 갈 때 밤에 약간 귀신 얘기 많이 했어요. 귀신 얘기 많이 하네. 귀신 얘기 진짜 많이 그리고 막 진실 게임 막 이런 것도 네. 막 진실 게임 막 꼭 하죠. 야 근데 자기가 진짜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있다. 저요? 뭐 말해봐. 그러니까 성인 같아. 형 진짜 무서운 거 성인 같은데? 진짜 무서운 거. 무슨 이야기 한번 해볼래? 내가 제주도에서 중학교 때였어. 뭐야. 근데 제주도 밤거리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오. 서울처럼. 오. 근데 저는 일단 종합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네. 학교 끝나고 또 11시에 끝나는 종합학원 있었고 저희 집 뒤에는 동강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성당에서 그 학교 학원 끝난 친구들이랑 주차장에서 만나서 그냥 그 잠깐 뭐 숨바꼭질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 내가 술래였어. 아 또. 내가 그때 친구들이 6명이 있었어. 네. 뭐 차 뒤에 숨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막 벽에 숨었던 숲속에 숨었던 애들 다 있었는데 6명이 있었는데 다 찾았는데 갑자기 내가 저기 숨어있던 애들을 찾은 걸 보니까 7명을 찾은 거야. 그 한 명은 누굴까? 퀴즈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못 맞추고 있는 문제예요. 분들의 청을 통해서 처음에 네. 박수 쌓이 제주 씨 일동이동 동방성당 주차장에 계셨던 그 시민분 누구신지 밝혀주세요. 네, 저희가 추첨해서 진짜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아 너무 오해가 있다고 했죠? 네. 성당. 아 성당. 네, 성당. 어떻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 어떻게? 무서운 얘기요? 아니요. 생각나는 거 그 수학여행 하면. 또 우지 형 또 수학여행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저요? 수학여행 하면은 사실 이게 좀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오. 그냥 되게 버스 김밥. 버스 나 버스 아직 재밌었던 거 같아요. 버스 재밌죠. 김밥. 버스 버스 뒷좌석에서 그 흔들리는 맛 휴게소 휴게소 맛 뭔지 몰라요? 휴게소 좋지. 나는 그 약간 공감되는 거 딱 하나 있었어. 그냥 뭔가 그 알지? 첫날 밤에 다 같이 밤샐 거라고 해놓고 바로 자는 거다. 맞아. 야 오늘 다 같이 밤 샐 거야. 맞아. 불 딱 꺼지자마자 거의 뭐 12시 땡치면 자. 아 그래서 그거 사놨었는데 레이저 포인터 하늘에 이렇게. 맞아. 레이저 포인터. 나 진짜 그거 샀어. 와. 아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수학이 되게 많아요. 댓글에 수학 여행 갈 때 버스 자리 앉는 거 눈치 게임이라고 하셔서 한 사람 있어요. 저요. 진짜? 네. 약간 왜냐면 약간 좀 신세대 게임 신세대 게임인가 봐요. 신세대? 어떻게 하는 건데? 저랑 4살 차이. 지금 막내잖아요. 신세대 게임이 뭐야?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경주로 갔어요 저는. 네네. 경주로 갔는데 그 경주로 가는 그 차 버스 안에 얼마나 설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 그러니까 그 뒷좌석에 있는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눈치 게임을 하거나 아이엠그라운드 그거 아닌 거 아닌데요? 그 좋은 자리 앉으려고 눈치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건데요? 아 그런 거였어요? 네. 나는 그냥 재미로. 아 근데 그게 지역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네,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혹시 뭐 자는 그 애들의 얼굴에 낙서하고 뭐 이런 거는 되게 옛날 얘기죠? 네, 솔직하게 말해줘. 옛날 얘기예요? 내가 너무 95년생이네. 아니, 저희도 내가 너무 95년생. 저희도 하기는 했는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낙서하신 분 있어요? 선생님 누구? 아니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런 장난은 저 있기는 안 했고 근데 사실 어릴 때는 좀 그 무모한 게 있잖아요. 사실 그 좀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막 눈가에 치약 바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거 했었어요. 저 그거 한번 당해봤었어요. 진짜 뜨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홀파스 바르고 막 친구 네. 이름이 뭔가 축하합니다. 아 그거는 잘 모르겠고 네 아 이렇게 축하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까 순간이 그 성당 그 계신 분 네네네 댓글 봤는데 네. 도라르 막 이런 소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아 씨 할 말 있다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노래를 듣고 올까요? 이번 곡은 수아 경 떠날 때 들으면 신날 것 같은 곡으로 골라왔습니다. 네. 저희 노래 Beautiful 지금 바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증.
좋아. 여러분 이제 조금 진정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저희 눈빵이니까 이제 좀 더 선선한 시원한 요즘 뭐라고요? 뭐냐 댓글에 4학년이 갈 때 이쁜 옷 사는 게 제일 좋았대요. 아, 나도 이쁘게 입고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또 그때는 나름 패션이 있었죠. 맞아요. 나 되게 그때 날짜람쥐 같은 거 입고 그런 거 좋아하셨잖아요. 네, 약간 뭐, 특이한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형이 호피 바지 좋아하지 않아? 댓글에, 댓글에 버스 안에서 자는 애들 얼굴 사진 찍는다고. 맞아요. 아, 맞아요. 저는 했다. 전 아직도 애들 비행기 타면서 갈 때 사진 찍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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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요, 만세 앨범에 저 사진 있어요. 저희는 가요? 끝납니다. 끝납니다. 이렇게 사운드가 막아서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5년 하다 몰려. 내가 딱 읽어줄게.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 1초도 멘트가 쉬지 않는 수면 포기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유도 방송 아니죠? 어, 인지요. 여러분, 형! 지금 방송이라서 그런데 댓글에 네. 진짜 숙소에서 이러고 놀 듯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 숙소에서 이거보다 더 시끄러워요. 맞아요. 아니, 저는 약간이에요, 약간. 이거, 아니, 위닝 방송 한번 해야 돼, 애들. 아, 위닝 하면 난리 축구 게임 방송, 축구 게임을 자주 해요, 저희가. 사실 여기 DLC 있었으면. 아, 오늘 큰일 났다. 오늘도 뭐 도겸이 형이랑 끝장 합판하지 않았어요? 네, 했어요. 제가 승관이랑 도겸이 이겼어요. 어 진짜로? 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나 꼴찌잖아. 아, 내가 꼴찌인데 저 게임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승관이랑 도겸이 이겼어. 원샷이야? 저 한 단어만 얘기할게. 도겸이 형. 뭐? 오늘 진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알지? 아니 오늘 내가 서로 이제 핑계대지 않기로 마지막 그 축구 게임을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완승을 거두긴 했는데 도겸이 형이 그냥 그걸 놓고 그냥 푸럭푸럭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남자들끼리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도 네. 그래요? 네. 네. 아, 하트 8천만. 어, 8천만. 하트가 8천만 이런 거잖아. 대박. 와우! 형! 게임에 있어서는 네. 진짜. 네. 모든 분들이 네. 다 이런 승부욕이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네. 게임하시는 남녀노소 모든 분들 다 그 자존심이 걸리죠. 맞아요. 게임은 정말 해본 사람들은 안다고. 사실 제가 왜 그렇게 터벅터벅 갔냐면 네. 그게 정말 너무 이게 그거잖아요. 뭐죠? 자, 그러면 지금 어눗방을 한국 캐럿 팬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또 외국어로 이제 영어로 그다음에 중국어로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What's up? 좋습니다. 뭐야? 나도 하겠다. 어디가 What's up? 어디가 노래 끝났다. 네. 이렇게 Thank you for watching. 또 진정하지 못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저희 노래 트는 거 노래 들으라고 트는 거 맞아요. 근데 대신 이 노래 제목이 Beautiful처럼 네. 되게 노래 틀 때만큼 저희가 이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어떤 얘기죠? 게임 진 거요? 우리 축구 얘기만 게임 진 거밖에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꽃이 피어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 노래에 따라 되게 이야기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예. 노래 가사보다 멘트가 더 많은 듯. 아 진짜 딱 댓글 쫙 읽어주네요. 네. 네. 댓글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가 수학여행을 가던 시절에 그 버스에서 트는 노래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 친구들은 우리의 세븐틴 노래를 틀지 그렇죠, 궁금하다. 그런 걸 정기다. 만약에 직접 본다면 너무 뭉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진짜 수학여행 갈 때 막 빅뱅 선배님들, 2PM 뭐, 선배님들, 아, 맞아요. 다비지 선배님, 다른 식으로 노래 정말 많이 틀었었는데. 호미니 선배님 거울아 거울아. 아, 거울아 거울아. 할 듯 할 듯 할 듯. 내가 힙합 들었었는데. 거울아 거울아.
낭낭낭 좋아요 김밥 와야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래가 아까 끝났어요 여러분 네. 아까 끝났어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수학여행 얘기 계속 해볼 건데요 지금 하트가 4,300만인데 그렇죠 아까 1억을 다시 쌓으면 베개 싸움을 해달라고 근데 베개 싸움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호시의 헤드뱅이 어때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호시의 헤드뱅이 그럼 호시랑 베개랑 싸우는 거 어때요? 아 그러니까 괜찮다 호시랑 베개랑 싸우기 좋은데요? 와 근데 네. 1억 1억 1억이 처음 아니에요 저희?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공약 같은 거죠 지금 이게 그리고 저희가 또 룩방을 하기 전에 룩방 제작진 분들께 적어서 드렸던 게 있어요. 와 여러분 다들 기억하죠? 맞아요. 민규 뭔지 아세요? 연습실에서 적은 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오 도겸이 뭔지요? 아 진짜 이게 캐럿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우리 멤버들을 반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친구 같은지 한번 아, 적어서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디노.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결과를 공개를 해볼 거예요.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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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적어낸 대답인지 비밀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익명성이 아주 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멤버들이 자기인 것 같은 건 자기가 알 거예요. 뭔가 이거 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말해요? 그러면 나 같다 이렇게? 자기도 그거를 듣게 될 거고 그리고 멤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아 자기가 이렇구나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듣다가 아 이거 진짜 내 얘기 같은데? 이러면 자진신고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헤드뱅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헤드뱅이 알겠습니다 네, 헤드뱅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네. 시작할게요 네 알겠죠 여러분 또 이런 것도 디노가 또 준비했죠 첫 번째 멤버입니다 네 아 혼자만의 세계가 있는 친구 아, 언론이 아니에요? 낭만을 아. 즐길 줄 아는 친구 언론이 아니에요? 댄스부 친구 아. 책을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친구 누군지 알 것 같아 언론이 아니구나 누굴까요? 라고 말했는데 이거 딱 여기까지 나왔을 때 누구보다 알 것 같은데 뒤에 그렇죠 여기 아. 없는 친구인데 자, 명화 둘 셋 하고 같이 말해야죠 알겠어요 아니, 이거를 말 좋아 이거를 자신구 딱 해가지고 명호가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자, 명호 형이 지금 숙소에서 헤드뱅을 해주세요 네 영상통화 헤드뱅이 예 허리 아픈데 아 그러면 그러니까 허리 아픈데 네. 아. 근데 그 있잖아요 뭐예요? 그 키워드 보여주실 때 하나씩만 보여주시면 안 돼? 수수께끼처럼 아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 보여줄 때 우리끼리 맞춰보고 아. 또 하나 더 보고 맞춰보고 이제 그래. 확실해질 때 다 같이 얘기해본 거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 괜찮아요 같아요. 그럼 다음 판부터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DA 지금 정답이 DA이 나왔잖아요. 방금 위에 나온 그 제시어 키워드 중에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진짜 딱 DA이라고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나요?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친구. 네,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친구. 낭만에 맞아요. 낭만파잖아요. 또 네. 책을 좋아하는 친구. 감성파죠. 아까 영상 통화할 때도 봤다시피 그 낭만을 즐기거든요. 그 그림 그려놓고 액자 막 뒤에다 해놓고 혼자 해놓고. 아, 약간 또 혼자 숙소에서 이렇게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멤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두 번째 멤버 제가 말할게요. 반장에다가. 개구쟁이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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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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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힌트 맨날 게임에 얘기하는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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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요 뭐든지 잘하는 나 아닐 것 같은데 아닌데 맞는 학생 원우 아니야? 아 원우 아니야? 맞는 누굴까요? 아니야 이거 쿱스 형이야 아니야 쿱스 형이야 내가 봤을 때 원우 형이야 원우 아니야 나 뭐든지 잘하긴 해 아 그래? 자신 없었는데 방금 쿱스 형구나? 정답은? 정답은? 에스쿱스 헤드뱅이 가주세요 만족스러웠습니다 본인 키워드 마음에 든다고요 본인 키워드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었네요 키워드 중에 모든 걸 잘하는 거에서 약간 파가 갈렸는데 네, 네, 모든 아니, 혹시 쿱스 형이 못하는 거 같다라는 거 야, 내가 뭘 못해 당연히 얘기해주세요 내가 뭘 못해 쿱스 내가 너희한테 못해 내가 뭘 못해 청소 청소 나 청소 잘해 하면 인지 하네 잠정 하네 잘해 인지 인지요 알겠습니다 인정 에스쿱스 정말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멤버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세 번째 멤버는 제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모든 대답이 한 가지 단어로 합쳐지네요 오, 어려워 진짜요? 뭐지? 게임을 좋아하고 전원우 전원우가 게임을 잘하고 전원우 모르네 게임 이야기밖에 없네 6학년 4반 22번 전원우 하나 둘 셋 하고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전원우 헤드뱅이 고! 졸렸어요? 아, 잠들었어요. 아, 잠들었어요? 일어나! 네. 아, 오늘 맞아요. 오늘 맞네요. 네, 하루에 혹시 오늘은 몇 시간이나 게임을 하는지. 많이는 안 해요, 근데. 네, 많이 안 해요. 원우가 많이는 안 해요. 제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죠. 원우는 많이 안 하는데 잘하죠. 게임하는 것보다 게임 영상 많이 보지 않아요? 영상도 많이 보고. 그러면은 게임을 만약에 금지시킨다. 누가요? 누가요?
똥이 같은데, 똥이 같은데. 누구예요? 어, 색다른 말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네 번째 멤버 해볼까요? 네, 그럼 네 번째 멤버. 네. 답변들만 보면 다 다른 사람 같은데? 저기요? 왜 못 읽으세요? 아니요. 아, 이게 답변만 보면 다 다른 사람 같은데 한 멤버에게 적혀진 대답이라고 합니다. 우와, 네. 신기해. 장난꾸러기 부반장. 부승관? 부승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부승관이요? 아니야, 호시. 호시가 아니야? 아, 호시입니다. 아,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장기자랑 1등하는 친구. 아, 부승관. 부승관 아니면 호시. 어? 어? 호시. 부승관. 어? 자, 세 번째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만 자는 친구. 수업 시간 항상 잠만 자는 친구. 수업 시간 항상 잠만 자는 친구. 아, 근데 저는 호시 형 같아요. 나도 호시 같아. 나도 호시 형 같아. 난 누군지 모르겠어. 나 우지 형 같은데? 난 순간인데. 정한이 형. 아, 항상 잠만 자는 친구. 아니야, 아니야. 호시 형이야. 왜냐면 제 표정 봐. 나 순간이. 나 학교에서 진짜 잠 안 잤어. 우지 형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가래 볼래? 호시가 나 그때. 하나 둘 셋. 호시. 호시. 정답은? 호시 같은데? 승관이. 어? 나야! 전혀 다르게 생각해! 아니다! 안돼! 너네 못 쓴 거야? 우리 아직 멤버들을 모르네. 아니야! 야! 위로 올려주세요. 얘가 키워드이면 많아! 자, 정한 씨 키워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지? 아니, 장기자랑 뭔데? 자, 그러면은 저기 중에 자기가 정한 형에게 적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자랑 1등 장기자랑 1등 누가 적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DNC 적었나 보네요. 아, 이렇게 책임 획득하는 거예요? 장난꾸러기 누가 적었나요? DNC 적었네요. 아, DNC 적었네요. 다 DNC 적었다. 부반장 누가 적었어요? 다 DNC 적었네요. DNC 적었네요. 저 뭐야, 수업 시간에 항상 잠만 자는 친구. 이거 다 DNC 적었어. 저거 내가 조금 적었어. 아, 내가 적었나 모르겠어. 그거 다 적었을걸, 여기? DA 만약에 억울하면 다음번에 나와요. 알겠죠? 눕방 빨리 납고요. 다음에 눕방을 여름에 해가지고 약간 그 수박이랑 해가지고 화채 막 수박 화채 형님 잘 때 화채 드시면서 주무세요. 계곡에서 하지 계곡에서 계곡 때 진짜 무서운 일이 준비해서 하는 거야. 맞아. 다섯 번째 네 번째 멤버는 저였고요. 네 번째 멤버 저였어요. 다섯 번째 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멤버들이 분위기 메이커라고 순간 적었어요. 순간이 근데 조금 다른 답변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헐. 공부 잘하는 학생. 누구야? 아닌데. 급식 먹을 때 맛있는 반찬 더 받아오라고 하는데. 순간인데? 순간이네. 공부 잘하는 거 아닌데? 그런 친구는 누굴까요? 공부 잘하는 애서 이거 순간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서 공부 잘하는 누구 순간? 저 일화가 있어요. 일화 뭐죠? 저희들끼리 이제 뭐 촬영을 장에 가면 뷔페 같은 걸 먹잖아요. 뷔페를 먹는데 다 같이 밥차. 이제 그 밥을 퍼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승관이 형 다음이 저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맛있겠다 그랬더니 야 나도 그거 맛있겠다 야 그거 덮어와 이래요. 그럼 제가 먹는 양보다 덮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딱 승관이 형 옆에 앉잖아요. 그럼 승관이 형에게 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 가져갔냐? 저 글을 그러니까 본인이 썼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너가 적었냐? 얘가 완전 운명으로 하긴 했는데 근데 누가 보면 내가 지금 밝혀진 줄 알겠어. 근데 진짜 분위기 메이커는 분위기 메이커는 승관이가 맞잖아. 공부 잘하는 학생에서 많이 갈리고 그러니까 승관이라는 학생이 승관이가 똘똘하긴 해. 그러면 아니,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하면 누군지 한번 외쳐볼까요? 잔머리 머리 하나 그럼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승관이 형 나는 승관이 나는 공부 잘한다고 누가 적었어요? 난 진짜 그 내가 안 적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 승관아, 근데 헤드뱅잉 해야지. 이야! 제가 볼 때 승관이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승관이가 자기가 그냥 내가 안 적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지금 고마워. 알겠습니다. 연기 잘한다. 네. 연기 잘한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멤버 승관이였고 여섯 번째 멤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멤버 도겸이! 네? 땡! 나 땡! 내가 한번 찍어볼게. 알겠어요. 자. 이거는 적혀있는 키워드만 봐도 누군지 그냥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영어 잘하는 친구. 아니네. 유학생. 네? 도겸이. 조용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어려운데? 근데 이거 조슈아 아니면 번둘 중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되게 헷갈려. 아니야 아니야 그냥 조슈아. 근데 조슈아 조용하진 않아. 나도 이거 근데 저도 영어를 좀 잘해서. 에이 진짜. What's your name? My name is James. 제임스로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도겸이 옛날에 영어 이름이 제임스. 영어 이름 제임스였거든요. 그런데 번호일까요, 조슈아일까요? 저는 누구예요? 저는 번호로서 입장을 밝혀보자면 슈아 형인 것 같아요. 슈아. 안돼 실제로 보면 번호이가
조용하긴 해. 어 맞아.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노래 그냥 슈아도 조용하긴 하지. 그러면 슈아 생각은 어때? 둘 다 조용한데. 어 맞긴 맞아. 조슈아 생각은 어때요? 아 근데 나도 혼자 있을 때 조용하고 음악 혼자 있을 때 떠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떠드는 거 괜찮아? 근데 혼자 있을 때 나도 진짜 조용해. 혼자 있을 때 떠드는 거 순간이? 약간 무섭지 않아? 혼자 있는데 진짜 조용하다니까. 야 너 뭐 했어? 나 이렇게 했어. 약간 나 그런 게 안 되는 거. 네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말해보죠. 하나 둘 셋. 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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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조슈아. 조슈아. 헤드뱅이 헤드뱅이. 헤드뱅이 해야 돼요. 우와. 에이 뭐야. 스나이 스나이. 아 좋아요. 영어 잘하니까 네. 물방을 보고 있는 해외 팬분들에게 우리 해외 캐럿들에게 멋있고 길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To all our fans watching our broadcast right now overseas, we just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Hope this broadcast today will be very relaxing and help you sleep later on. Even if we're loud right now, I hope you enjoy our broadcast and have fun while watching. Thank you guys, love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저는 꼭 그 영어 잘하는 형들의 그 또 굉장히 뭔가 멋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살짝 웃긴 느낌인 게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모든 게 다 영어이지가 않아. 통화할 때 막 아, 오케이. Okay. I eat 부대찌개. 어, I eat 된장찌개. 어, I went to the 연습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전화해. Welcome to 대표님. Today we broadcast a new song. 맞아. 근데 그런 거 맞아. 어, 그거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멤버 한번 갈게요. 키워드 나갑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도겸이, 도겸이. 준이 한번 읽어보라고 하죠. 준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노래 잘 부르는 아이. 오, 어, 고마워요. 누구지? 우등생? 우등생. 우등생. 친구 많은 학생. 친구, 도겸이 학생. 친구 많아요? 어, 도겸이, 도겸이. 그 친구 그대 맛있는 반찬 더 받아오라고 하는 친구. 도겸이, 도겸이. 어, 도겸이, 도겸이. 아까 승관이 대답했 또 금씨 얘기가 네. 좀 안 좋았네. 천천히 천천히. 아까 승관이 대답에도 급식 얘기가 아, 있었잖아요. 네. 네, 승관이가 그런 친구 1위라면 이 멤버는 그런 친구 2위라고 합니다. 도겸이, 도겸이, 도겸이. 야, 잠깐만요. 네. 내가 이거 알아냈어요. 어, 누구죠? 얘네 세 명이서 서로 이게 똑같은 걸 적어준 거야. 아~ 똑똑한 학생.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부탁한 적 없어. 탈락! 미안하지만 아니야. 버드 씨! 버드 씨! 합니다. 버드 씨 게임 금지! 금지. 누가요? 누가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그 친구 과연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도겸이! 도겸이 야 어, 근데 이 와중에 어? 도겸이가 맞나요?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 자, 근데 도겸 씨. 와아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 와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있어요. 지금 하트 1억 와 넘었습니다. 혹시 격렬하게 100개 싸움 100개랑 싸워 주세요. 100개랑 싸움 제가요? 네. 제가 100개랑 싸움. 하트 1등이에요. 하트 1등이에요. 1억 됐으니까 단체 단체 1등이 5, 6, 7. 알겠습니다. 다들 다시 이제 진정해주시고요. 아니 근데 반찬 쓴 멤버 대체 누구예요? 네. 야 디노지 뭐 또.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왜 나야? 왜 뭐만 하면 나지? 아. 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나지? 이거 또 기획 아니에요? 왜 나 했지? 아. 또 A신가? 아니 A신이네. A시네. A사씨? 아, A씨 아니야. 아니 반찬 대다 쓴 멤버 누구냐고. A시겠냐? A씨가 급식 받을 때 반찬을 많이 받나요? 이런 거 적겠냐고. 아, 아, 민규 형이 적었대요, 민규 형. 다음 멤버 여덟 번째 멤버 넘어 적었어요, 제가. 여덟 번째 멤버. 네, 여덟 번째 멤버 들어갈게요. 너만 놈들. 일단 1억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디오 겹칩니다. 두 명이 가요. 네네. 여덟 번째 멤버는요. 나랑 같이 매일 등교하는 친구. 등교하는 친구. 아, 이거 근데 이거 적은 사람은 약간 이상한 친구네. 그 나랑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렇죠. 왜 이상해요 그게? 너구나? 아니 왜 이상한 건데? 자, 두 번째 근데, 갈게요. 밝혀졌네.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거 왜 이상하지? 네. 두 번째는요. 네. 착한 친구 그리고 멍때는 친구. 네. 어, 한 소리 아니야? 오! 번호리네. 야 아, 저거 진짜 내... 야. 그리고 어? 자, 세 번째는 우등생. 우등생 계속 누가 쓰냐? 우등생 누가? 우등생 누가? 쓰긴 귀찮았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야, 야 진짜 우리 13명에서 우등생이 어디 있냐? 그리고 도겸이 말 좀 들어주면 이거 하나만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노래 듣는 친구. 아, 저거 화범이 누가 봐도 나 아니냐? 어?
야, 아, 몰랐는데. 뭐야?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은 밝히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번호! 어, 뭐야? 맞아. 맞네! 아, 좋아요. 번호는 좀 본인 키워드 중에 제일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 동생. 나랑 같이 매일 등교하는 친구 누가 썼어요? 승관이 쓴 거 아닌가? 내가 안 적었어. 난 등교 안 한 지 꽤 나랑 같이 매일 등교하는 친구 누가 썼어? 다시 한번 해줘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뭐요? 아, 아니에요.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보여. 아, 그거 아니야? 나랑 같이 등교한 친구가 나랑 같이 등교해줄 것 같은 친구.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도겸 씨, 포자. 잔네, 잔네. 도겸이 다 하고 있어. 약간 같이 연습실 맨날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막 이런 느낌. 그래, 그런 친구. 아, 디노 씨 연습실 가졌구나. 제가 적었는데요. 네. 네. 저는 항상 등교, 중학교 때 등교할 때 같이 집이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야, 나랑 갔잖아, 너. 응. 네, 근데 나랑. 뭔가 번훈이 형이 그 친구, 번훈이 형 보면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나서 친구가 하고 싶다. 네? 친구가 하고 싶다. 네, 아, 뭐. 네, 그래요. 야, 나 얘기 처음 들어. 네, 형한테 말 안 했을 거야. 어, 어, 그런 느낌이 가끔씩 받아가지고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랬습니다. 번훈이었고요. 아홉 번째 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주세요. 네, 아홉 번째 멤버 갈게요. 네, 아홉 번째 멤버는요. 네. 음악을 잘하는 친구.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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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우지야, 우지다. 네. 자, 우지, 우지, 우지. 성대모사 잘하는 우지, 친구. 우지, 우지, 우지. 세 번째는 음악과 잠을 좋아하는 친구. 우지, 우지, 우지. 까탈스러운 친구.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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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수업 시간에 항상 잠만 자는 친구.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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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저도 계속 누가 쓰다. 딱 봐도 우지 형인데. 하나, 둘, 셋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우지. 와. 본인의 키워드 중에 가장 안 어울리는 것 같은 키워드 뭔가요? 저 키워드 한번 보면 안 돼요? 네네. 다 어울 다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솔직히 까탈스러운. 까탈스럽다 말이야. 요즘도 안 까탈스러워. 아니 아니 착해요 되게. 그러니까 우지가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우지는 그 약간 그 먹을 때나 뭐 이럴 때 고집이 딱 있는 게 그러니까 고집이 아니라 그 먹을 때 방법이 항상 있어요. 뭐 항상 치킨 먹을 때는 치킨에다 밥을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짜장면 뭐 중국집 먹으면 짜장면 시키고 짬뽕 시키고 볶음밥 시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실히 있어요. 예, 아, 맞아요. 그리고 강티는 케첩 절대 안 찍어 먹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아침에 낙지 뭐야? 낙지덮밥을 항상 먹어야 돼. 뜨거운 거 안 먹어. 얘는 낙지덮밥. 아, 맞아. 그리고 뜨거운 거 안 먹어. 뜨거운 거 막 햇반 두. 아, 햇반. 아, 어쨌든. 햇살이 이렇게.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항상 냉동실에 잠깐 넣고. 그러니까 라면 뜨거운 면 얼음 넣고. 어, 라면 뜨거운 면 그것도 얼음 넣고. 우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군요. 아, 얘 몇 년 살았는데. 까탈스럽기보다 약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맞아요. 스타일 확고하다. 네. 우지였습니다. 자, 그럼 열 번째 멤버. 네. 인수용. 오, 인수용. 네, 열 번째 멤버로 가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장난꾸러기. 우등생. 우등생 그만둬! 야! 우등생이야! 야, 이거 전우야! 야, 우등생 그만둬! 야, 나 진짜 이거 너야! 나 굉장히 야, 이거 100% 제야 아니, 누구 한 명이 귀찮아서 그냥 13명 싹 다 우등생 쓴 것 같아. 진짜 100% 100% 형, 이거 코드를 잘 아는 사람이 싫어 비워두든 저 이거 안 그래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거 들어보죠. 네. 부끄럼 많이 타지만 가끔 엉뚱한 친구. 약간 준이 형인데? 진영이다. 야, 이건 또 딱 진이다. 야, 저거 진짜 잘 잘하는 친구. 어, 그 다음 거. 네,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문진이, 문진이. 핸드폰만 보는 친구. 자, 하나, 둘, 셋. 문준! 문준. 아, 맞아요. 진영 맞아. 어? 답변지에 네. 유일하게 본인이 아, 본인에 대한 대답을 적은 멤버래요. 5등생이냐? 아, 보통 다른 사람을 적어주는데 네, 자기가 자기를 자기. 적어줘요. 아, 진짜? 어떻게 적었어요? 저는 어떻게 적은 거야? 제일 좋은 네, 저는 자기가 주인공고 여두면은 다 조연이라고? 조연? 아, 아, 내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조연이다. 와, 진짜 아,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형, 항상 약간 방송할 때 아니면 무대할 때 자신감 있어야죠. 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약간 자기의 느낌 헤드뱅이. 아, 헤드뱅이. 준혁, 그럼 자신있게 헤드뱅이. 아, 진짜 자신있게 헤드뱅이. 내가 헤드뱅이 보여줘야 지금. 알겠어요. 많이 엉뚱하죠? 아, 우리 준혁. 이런 형 많이요. 어떡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준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1번째 멤버, 번호리가 한번 해볼까요? 네. 11번째 멤버, 인기 많은 친구. 아,
모든 걸 나와? 잘하는 친구. 어... 아, 나 또 나오냐고. 주변 정리 잘하는 아, 나 친구. 민규. 민규다, 민규. 마지막은 선생님께 사랑받는 아. 친구. 나한데? 아, 난데. 네, 키워드만 보면 진짜 완벽하고 옆에 두고 싶어진 캐릭터인데. 아. 정한, 정한. 오케이. 곱슬. 뭘까요? 약간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민규 아니야? 아, 야, 진짜 완벽하네. 민규가 나올 타이밍인 것 같은데 민규면 이상하겠다. 어, 그렇게 생각했다. 솔직히 자기가 자기. 민규라고 나오면 솔직히 인정하? 인정하? 왜 멋진 날 들고 가시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다들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민규. 아 맞아요. 맞네. 아네 맞아요. 아 근데 멤버들 이렇게 키워드 중에서 가장 칭찬만 적혀 있는데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야 그거지. 다 잘하진 않는데 그 숙소 살면서 집에 살면서 꼭 필요한 친구 있잖아. 맞아요. 요리 잘하고 청소 잘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한다고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좋죠. 근데 실제로도 민규 형. 저는 민규 형 인기 많은 친구라고 들었어요. 아, 인기는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민규 형이 키가 컸다고 들었거든요. 학창 그 학교 다닐 때도. 지금도 커. 나 키 작아도 인기 많았어. 야, 그러니까 아니 그런 소리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너무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아, 나 키 작아도 인기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인기가 그런 인기도 있지만. 아 됐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12번째 멤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한 마디 했어. 그러니까 12번째 멤버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네. 자 12번째 멤버. 저는요. 대답 안 한 거예요. 대답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비결이 뭔가 나한테 준비한 것 같았는데. 12번째 멤버는 네. 뭔가 이끌리는 친구. 그리고 모범생 뭐야? 자, 뭔가 이끌리는 친구는 누굴까요? 이끌린다고요? 자, 네. 두 번째는 댄스부 캡틴. 아, 네. 네. 세 번째는 엄청 적극적인 친구는 호시네요. 누굴까요? 디노인가? 호시죠. 호시. 하나 둘 셋 할게요. 호시예요. 하나 둘 셋.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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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카메라죠? 머리. 머리 카메라야 머리. 아 머리 형 진짜 아니야. 귀여워. 아 진짜 아니야. 너 아이돌이야. 호시 씨 분이 여러분. 저 이제 내려놓을 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시는 난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야 진짜 너무 좋아. 나 행복해 지금. 방금 키워드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저요? 뭔가 이끌리는 친구? 아 이끌린다 이끌린다. 와 저 이거 너무 좋아. 뭔가 이끌리는 친구 호시였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친구예요 여러분. 네 마지막 멤버. 마지막은 아직 키워드가 나오지 않은 디누 얘기일 것 같은데. 네, 네. 홍게. 아니 저는 아, 디누이면은 아, 뭔가 재밌는 게 많아요. 네. 아니 형, 저는 뭐 긴장감도 없네요. 아니야. 긴장감이 없어요. 아니 재밌는 게 많아요. 아니 제일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마지막이에요. 제일 재밌으니까 재밌는 게 제일 많아. 아, 나 어떻게 재밌는 거야?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뭐가 있냐면 저는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다시 읽어주세요. 긴장감. 알겠습니다. 아 다시. 아 누군지 잘 모르겠네. 아 마지막 멤버 남아 있는데 아 그 우지가 줄래요 그걸로? 성대모사 잘하는 오케이. 네, 오케이. 그걸로? 갑자기? 네. 잘 모르겠네. 네, 시작! 이게 이제 마지막 뭐 차볼 때 된데 마지막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약간 좀 말도 안 되게 재밌는 거 많은데 한번 최초 공개 할게요. 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해주세요. 어? 최초 공개 해주세요 또. 어? 근데 첫 번째부터 이상한데? 집중! 읽어볼게요. 네. 디노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와 디노. 진짜. 아닌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그리고 두 번째가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 진짜 열심히 해. 진짜 잘한다는 얘기 없네요. 공부를 잘. 잘 모르겠어요. 자 뭐든지 열심히 하고 아, 열심히. 허당기가 있으면서 착한 친구. 인정. 아, 인정. 인정. 우등생 나와. 우등생 말하자. 우등생 캐나야. 누구야? 내가 봤을 때 쟤야 쟤 죄송합니다. 굳이 어제 누구야? 숙제 있었다고 얘기해주는 친구. 이거 에스컵스 같은데. 굳이 어제 숙제 있었다고 얘기해. 많은 답변들이 있었네요. 네. 네. 아, 일단 굳이 어제 숙제 있었다고 얘기해주는 친구는 어떤 친구야? 아, 근데 저거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다 같은 반이에요. 네. 수학 형이니까 같은 반인데 이제 과학 선생님께서 52페이지 3번 문제부터 6번 문제까지 숙제로 풀어 하셨어요. 디테일이. 근데 우리 열 DA도 안 했어. 우리 12명이 안 했어. 근데 디노만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이거 맞춘 거지. 야 어차피 과학 선생님 기억 못 하시니까 그냥 하고 있자. 아, 저희 하자. 괜찮아 넘어가면 돼. 몰라 몰라. 근데 딱 수업 시작하고 자 수업 시작할게. 어 뭔가 숙제 있었던 거 같은데 어 숙제가 없었니? 하면 어 네 없었던 거 같은데요? 없었어요 선생님. 네 없었어요. 디노 안경 딱 부여잡고 선생님 52페이지 숙제 있었는데요. 아니야. 아우 안 그래.
진호가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요. 네. 아,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놀리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거지. 맞아요. 네, 맞아요. 디노가 저한테 그런 성격이 그런 성격은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이거 연초에 어느 어찌나 할 때부터 그 리얼리티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넌 어떻게 아직도 1년 동안 이 이미 눈빵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마. 아,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멤버들이 적어준 키워드 다 읽어봤는데 저 그거 아니라고 좀 말해도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진짜 안 그랬어요. 저 맹세했고 하늘 맹세 30초 발언권 드릴게요. 혼자서 저는요 저도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야 오늘 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기도 했고 저 혼자서 했다고 해서 스윙? 저 숙제했습니다. 끝까지 안 했어요. 아, 제가 왜 그럽니까? 진짜 이 상황에서 댓글이 왔어요. 네.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디테일했어요. 오 마이 갓. 디테일했죠.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복수할까요? 네. 점 찍고. 점 찍어줄게.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네. 여러분. 진짜 네. 키워드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네요. 다 하는 것 같네요.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었는데 그쵸. 이렇게 공간 가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혹시 쭉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있다면? 숙제 혼자 있다고 말하는 친구 진짜 우등생이야. 아니 근데 진짜 웃겨. 다 우등생이었는데 우등생 안 될까요? 우등생 누가 했는지 알려주시면 모르겠죠? 야 원우 형 같은데?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아니야 호시일 수도 있어요. 호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진짜? 네 노래 듣고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노래 듣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저희들의 세 번째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수학여행 가면 마지막 날 꼭 하는 캠프파이어에 잘 어울리는 노래로 준비했어요. 설마 캠프파이어는 아니겠죠? 네, 많은 분들이 캠프파이어를 예상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새롭게 예상치 못하게 힐링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네. Let's go. 이 와중에 여러분 지금 27만 2,875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와. 댓글이 68만 2,104개가 써 있고요. 와. 사트 수는 최초입니다. 1억 1,129,000이. 와. 사트가 1억이 넘었다는 게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너 다시 세봐. 1억 뭐라고? 1억 1,000. 야, 1억 1,109,000이야. 1억 1,000만. 1억 1,000만 100. 다시 1억 1,100만 만 뭐야 숫자 왜 못 세? 일단 링기는 우등생이 아니었다고 내가 쓴 거 아니야. 아니 누가 뭐든지 잘한다며. 57만 있죠? 근데 우등생 누구예요? 노래 일단 네, 노래가 힐링이니까 여러분 다들 힐링하세요. 저 최근에 V앱으로 힐링 틀고 막 뛰어다녔는데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힐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다들 한 번씩 다들 한 번씩 힐링하시면서 헤드뱅잉 같이 해요. 여러분 그거 알죠? 내일 주말 아닌 거. 아니 왜 이래. 오마이갓. 네 여러분 우등생이라고 적은 사람 공개한다고 합니다.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이게 뭐야? 공개해주세요. 우리만 알고 있죠? 일단 노래 끝나고 한 사람이 4명에게 우등생이라는 그럴 것 같았어요. 키워드를 줬습니다. 대충 적은 거죠? 대충 적었다고 했어요. 피디님께서 섭섭하셨어요. 2형인데? 원형인데? 지혜! 우와 진짜 지혜인 맞아? 우와 소름! 야 이거 거의 이거 야 근데 명호가 우등생이라는 단어도 알아? 알아. 걔 진짜 소름 돋았어. 그 뒤에 글씨체도 생각이 나. 유주얼 이게 유주얼 서스펙트냐? 와 대박이야. 아유 우리 뒤에 그리고 먹고 싶다. 캐럿분들도 댓글 되게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좀 읽어볼까요? 댓글도? 네 댓글 읽어주세요. 캐럿 세븐틴이 세븐틴이 힐링이야. 왜 나를 우등생이라고 썼지? 그냥 대충 쓴 거지. 그냥 뭐 쓸 게 없었던 사람. 딴 애들도 우등생 있었어. 너무하네. 개인적 실망이야. 자 도겸 씨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댓글이 없어졌네요. 여기네요. 여러분 졸리면 자도 돼요. 맞아요 저희도 잘 거예요 여러분. 잠재울 수 없는 세븐틴의 눈빵. 메리 크리스마스. 아, 저는 형,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캐럿분들이 주무셔도 그렇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보시다가 이렇게 슬슬 잠드는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좀 힐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거든요. TV 같은 거 보거나 그렇게 보면서 슬슬 잠드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V 라이브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너무 노곤노곤해지면서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드셨으면 그런 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서 봤더니 옆에 핸드폰이 딱 있는데 뭐 종료되었습니다. 아~ 딱 떠있는 그런 약간 좀 약간 재미,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배터리 다 나가있겠다.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네요. 일단 잠은 안 오는데 웃기긴 되게 웃기네요. 크크크크크. 네. 저희가 좀 이따가 또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잠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나 방송을 했죠, 지금? 저희 지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모르겠어요. 시작한 지 1시간 18분 됐습니다. 아, 진짜요? 아, 이제 곧 여러분 재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렇게 또 수학여행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반 친구들하고 같이 수학여행을 온 것 같은 그런 많이 시끄러운, 정말 시끄러운 녹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워. 지금부터는 아직 시작 안 했어. 네. 진짜 녹방 같은 그래, 녹방. 진짜 녹방을 진짜 녹방 해보자. 아니, 언제 이제 해볼 거예요. 네. 우리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녹방. 네. 알겠죠?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진짜 녹방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있는데요. 뭐죠? 바로 ASMR입니다. ASMR.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네. 정한 형이 나왔을 때는 빗소리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리고 힙합팀이 나왔을 때는 장작 타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룻방은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네, 네 지금부터 ASMR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만들어드릴 수 있는 소리를 준비했어요. 바로 손가락 탬핑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리를 켜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서 저희도 골라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탭해서 그런 소리, 손가락 탭핑 소리죠. 네, 일단 저희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랑 호시 형이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네, 저랑 승관이 형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단 네, 승관이 형이랑 저랑 준비를 해봤는데 네. 손가락 탭핑 소리 정말 ASMR을 제가 자주 들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디노가 잘 때 ASMR을 엄청 틀고 자가지고 네, 지금 약간 꿈을 이루는 느낌이랄까? 항상 ASMR을 보고 있다가 직접 하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그래서 형들이 또 추천을 해줘서 제가 또 손가락 탭핑 소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해주시면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진짜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저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끝날 때 끝이라고 말해주세요. 끝! 이래야 돼요. 네, 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ASMR 모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도 이거 듣고 자야지. 아, 그리고 여러분, 그 한 가지 포인트를 드리자면 ASMR은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더욱더 심도 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폰 있으신 분들은 지금 꺼주세요. 시작! 여러분,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SMR 담당 호시. 디노입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이 상자를 이 나무 상자를 통해서 ASMR 손가락 탭핑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맞아요. 네, 지금 바로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맛보기로 손가락으로.
ASMR 어땠나요? 이러자마자 바로 댓글을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어때? ASMR 어땠는지 한번 댓글 읽어봐요. 네, 댓글 한번 읽어보죠. 아, 제가 좀 서툴게 서툴어서 네, 처음부터 다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소리가 자세히 들리진 않았거든요. 살살 좀 살짝 들리긴 했는데. 아,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아, 아주 서툴어가지고. 서투를 수 있어요. 네, 댓글에 디노의 호시야 진지하게 웃기지 마라. 어, 너 되게 진지하게 했는데. 찬이 잘했다고. 아... 귀가 간지럽대요. 아, 그 좋은 건데? 네. 아닌가? 연봉... 그게 되게 잠이 잘 오지 않을까요? 귀가 간지러우면? 귀가 지러우면 잠이 잘 오나요? 아, 아닌가? 아, 네. 다음에는 더 잘해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ASMR 막 아, 저 진짜 많이 오네. 속삭이는 것도 많이 보고. 또 다른 댓글 없나요? 아까 호시 형 그 머리 이렇게 만졌잖아요. 네네. 그건 무슨 소리? 아니 머리 만지는 소리. 네, 아 머리 만지는 소리. 그게 약간 부슬부슬 소리? 아. 아. 그 댓글에 혹시 머리 만질 때 소리도 들리면서 냄새도 났어요. 꼬리인 줄. 제가 머리 냄새 났다고 하는데 저 샴푸 오. 냄새 나거든요. 아 정말. 네, 형 네. 머리 냄새 좋아요. 저 샴푸 냄새 나요. 네, 비듬토는 네. 소리. 자, 소리가 좋대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요. 와. 네, 머리 감으라고. 네, 아, 댓글에 한 시간 넘게 떠들고 5분 재워준대요. 아, 5분. 주무셨어요? 근데 형,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렇게 재밌게 놀고 난 뒤면 딱 집에 들어가면 졸리잖아요. 그치. 아, 그런 것처럼 저희 방송 보시면 막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막 기분이 업되셨다가 딱 끝났다. 그러면, 아, 이러면서 기분 좋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희, 네. 저희가 ASMR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게 처음이라서 듣기 편한 소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정말 이렇게 태핑 소리 능력자분들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눕방이 끝나고 나서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따뜻한 우유를 듣던가 검색해서 이렇게 태핑 소리를 듣던가 뭐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꼭 푹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저희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자장가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자장가는요. 캠프파이어라는 곡입니다. 자, 눈 감고 들으시다가 졸리면 푹 주무세요. 자,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아이고. 주무세요. 진짜 자장가처럼 들려요. 자장가처럼 일자 불러주세요.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같이 들러앉아 서로를 바라볼까 너를 닮은 날씨와 코끼리의 추억들 모두 적은 척질에 앞으로 내서 서로에게 건네주면 외부에 좀 맡겨탔던 우리 속마음을 알아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서로의 눈빛이 잘 알잖아 너 앞에서 쑥스러운 분이던 내가 어느새 너와 눈 맞춰 오늘 따라 얼굴 밝게 비치는 밤하늘 밝게 비추 우리의 노래소리 우리의 웃음소리 하나 둘씩 주는 물씬 속에 보이는 우리 추억 더 밝게 빛나던 오늘이 지나가도 함께 만든 이 노래 잊지 않았으면 해 내 옆에 있던 너 네 옆에 있던 나 서로를 만든 같이 우리의 Campfire 댓글 보니까 네. 아직 잠들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노래 끝나기 전에 굿나잇 인사 드릴 테니까 네. 주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네, 한 명씩 굿나잇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잘자 이렇게 누구누구 굿나잇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진짜 자는 멤버들도 있고 네. 안 자는 멤버들도 있는데 안 자는 멤버들끼리 한번 알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자, 원영님 굿나잇 그리고 호경님, 최호경님 굿나잇 박현준님 굿나잇 네. 지훈이님 굿나잇 아름님 굿나잇 노아도 굿나잇 하늘이도 굿나잇 지선이 굿나잇
의진이도 굿나잇, 예은이도 굿나잇, 승아도 굿나잇, 수현이도 굿나잇, 한솔이도 굿나잇, 한솔아 굿나잇, 서현님도 굿나잇, 호경이 굿나잇, 윤민님도 굿나잇, 유빈이 굿나잇, 이나 굿나잇, 지우 굿나잇, 혜민이 굿나잇, 예선이 굿나잇, 옥주 굿나잇, 서화 굿나잇, 유빈이도 잘 자요, 소율이도 잘 자요, 한결이도 잘 자요, 한결아 잘 자, 한결아입니다. 은진이도 잘 자요, 태연이도 안녕, 수현이 안녕, 시은이도 안녕, 잘 자, 지원이도 안녕, 굿나잇, 유빈이도 안녕, 서영이도 굿나잇, 한솔이 또, 한솔아 잘 자, 예림이 굿나잇, 예림이, 서현이 굿나잇, 네. 모두들 다 굿나잇. 정말 네. 오늘 네 이렇게 네. 다 같이 얘기만 했는데 네. 아, 사실 저희가 얘기만 하진 않았죠. 그렇죠. 네, 많이 떠들기도 하고 별의별걸 다 했는데 시간이 벌써 12시 30분이에요. 아이고 진짜. 네 다들 돌아가면서 오늘 눕방 어땠는지 한마디씩 얘기해볼까요? 했는데 지금 멤버들 다 자기 네. 자는데 저부터 네, 몇 명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도겸이는 오늘 눕방 어땠어요? 일단 오늘 이렇게 전 눕방 처음 나오는 건데 되게 이렇게 누워서 방송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좋고요. 이렇게 되게 캐럿들이랑 캐럿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다음에도 눕방을 또 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정말 참 대단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점에서?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헤드뱅이하고 소리 지르고 네. 지쳐서 친구들이 지쳐서. 네. 이렇게 지쳐가지고 갑자기 축 처져가지고 다 자겠다고 누워서 눈 감고 있는 게 진짜 애들 진짜 수학여행 온 애들 같아.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참 이런 사람들이 13명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갑자기 이렇게 좀 진지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네. 편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서 편하게 과자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중국어도 한마디 할게요. 네. 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우리 세븐틴의 당팡 字面上的意思就是 躺着放松 就是在像这种很轻松的环境下就是躺着说一些就是有趣的事情啊所以也希望国内的朋友们如果有机会的话也可以试一下这种就是躺着放松的方式非常非常有趣谢谢对 원원이는 어땠나요? 원원이 어땠어요? 네 트라우마 까미 빼빼 중2 때는 자퇴를 했지만 이렇게 멤버들하고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학여행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나도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오늘 또 예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제대로 딱 컨셉을 잡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영어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broadcast was supposed to help you fall asleep. I'm not sure if it really helped you fall asleep, but I hope you enjoyed it and have a good night, and if it's morning or afternoon, wherever you are, have a good day, and catch you later. Bye. 네. Thanks for watching. 우지, 이제 어땠어요? 진짜로 너무 이렇게 편안한 방송이어서 너무 재밌겠던 것 같고 뭔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방송 잘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나오고 싶네요, 진짜. 너무 아득합니다. 여기서 그냥 집에 안 가고 계속 자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캐럿들하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디노 어땠어요? 저는 형들이 눕방하는 것도 많이 봐오고 이랬는데 비록 D8 형이 같이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다음에도 저희 13명이서 정말 D8 형까지 같이 또 하고 싶은데 오늘도 너무 형들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되게 즐겁고 형들하고 웃고 떠들면서 우리 캐럿들도 같이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딱 두 가지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선생님 우지 형 많이 사랑해요. 우지 형 많이 사랑해요. 알겠어요. 그럼 승관이. 저는 디에트 형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는 뭔가 디에트 형 캐럿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또 수소라면 디에트 형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뭔가 활동을 잠깐 중단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조금 쉬면 되지만 캐럿들은 우리를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치. 그런 무대에서 무대 하나하나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데 그곳에 디에트 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뭔가 캐럿들은 너무나 디에트 형 많이 그리울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무대로서 분명히 열성형의 에너지를 못 내겠지만 최대한 네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 빈자리를 네네. 채우도록 할 테니까 네. 디에트 형 저희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멤버들 또 오늘 이렇게 눕방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서 나 진짜 우리 멤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네, 진짜. 진짜 짱인 것 같아. 댓글 하나 읽어도 될까요? 응. 이 와중에? 너네 눕방 체질인 것 같아. 네, 저는 혼자서도 전에 눕방을 했었고 오늘 또 다 같이 나와서 눕방을 하는데 네. 이렇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랑 또 우리 제 멤버들이 정말 그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그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아 이게 좋은 방송이구나 너무 다음에 진짜 한 번 더 계속해서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오늘 정말 너무 재밌고 캐럿들이랑 노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냥 네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오늘 하루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 이렇게 다 했나요 여러분? 호시 진짜... 다니? 네? 호시 형 소감 해야죠. 아,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었고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네. 저만 저 말고 저는 되게 너무 좋았어요. 호시 형 내일 일어나서 머리 아픈 뒷목 아픈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네.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진짜 네, 자는 멤버들이 있어서 네. 네, 그러면 정말 오늘 눕방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저희 세븐틴의 눕방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븐틴과 함께한 두방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인사드릴게요. 그럼 우리 꿈에서 만날까요? 하나, 둘, 셋.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나왔습니다. 세븐틴. 네. 찾아.